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소문 들어봐 주세요. 자, 1번입니다. 거기 1번. 자, 아니다. 2번. 고혈압은 아까 들었는데 난 잘못했어. 바꿔드셔도 됩니다. 고혈압은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 많으시네요. 자, 3번. 고혈압은 아니야. 예방을 해야 되는 병이다. 자, 그렇죠. 헷갈리시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질병,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설명하기 전에. 당뇨병으로 갑시다. 또, 당뇨병은 1번,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 아니면 당뇨병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 오케이. 관리병은, 당뇨병은 예방해야 되는 병이다. 오, 좋습니다. 자, 지금 당뇨 진단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예방적으로 들어야 되지만 지금 딱 요 시기에 50, 60, 70 요 때는 무슨 병인가 하나씩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 따라서 나는 이 병은 치료를 해야 돼. 이 병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관리를 잘해야지. 아니면 나는 내 친구는 생겼지만 나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안 생기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중에 젊어지는 치료할 때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망가져 놓으면 아무리 젊은 치료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세포를 살려야 됩니다. 세포를. 그렇죠? 그렇게 살려서 나중에 좋은 치료가 오면 내가 꼭 그걸 한번 내가 해봐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고도 나지 마셔야 되고요. 큰 병이 생겼을 때 뭐 몰라요. 진단을 받았어도 좋습니다. 고혈압이 왜 무서우냐면 고혈압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합병증인 혈관이 터지는 거나 막히는 거잖아요. 당뇨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다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어딘가 막혀서 뭔가 망가지죠. 피가 안 통하니까 세포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예방이다가 답이고요. 어떤 분은 관리가 답인 거고 어떤 분한테는 치료가 답입니다. 근데 고혈압은 치료는 없어요. 뭘 치료하냐면 그 합병증적인 거를 최대한 또 생기지 않도록 치료한다는 개념이겠죠. 그죠? 결국은 관리 쪽으로 갈 수 있겠죠.